중국의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제재 결의가 이르면 이번 주 채택될 예정입니다. 18년 만에 부활하는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 이른바 재형 저축이 내일 출시되면서 은행들의 예금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불황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급락하면서 한계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수 속에 하루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을 신한금융투자 삼성역 지점의 남경표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루 만에 반등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890억 원을 순매수하며 사흘째 매수 우위를 보였으나 기관 및 개인 투자자는 각각 751억 원, 41억 원을 순매도하였으며 특히 투시는 817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상승 업종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전기가스 업 및 의약품 업종이 1% 이상 상승 마감하였으며 전기전자, 의료정밀, 종이목재, 기계, 제조업, 음식료품 업종 등도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반면 보험, 운송장비, 금융, 철강금속, 서비스 업종 등은 소폭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하락 종목이 다소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현대차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친 것을 제외하고는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1% 이상 하락 마감하였으며 SK이노베이션, 삼성생명, KB금융, 포스코 등도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반면 IT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71% 상승하며 반등에 성공하였으며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가격 강세에 힘입어 3.85%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5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540포인트 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14거래일 연속, 기관 투자자는 6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며 금일 각각 531억 원, 298억 원을 순매수하였으며 이에 반해 개인 투자자는 7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가며 금일 777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상승 마감한 가운데 디지털 콘텐츠가 3.56% 상승 마감, 오랑부나 소프트웨어 업종 등도 2% 이상 상승 마감하였으며 이와 함께 IT 종합, 통신 장비, 정보 기기, 반도체 IT 부품, 종이 목재, 화학, 기계 장비, 일반 전기 전자, 의료 정밀 기기 업종 등도 1%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섬유 의류, 금융 업종 등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포스코 ICT가 3.64% 상승, 파트론 3.61% 상승, 파라다이스는 3.06%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SM은 실적 호조를 기록하며 3.31% 상승 마감, YG 엔터테인먼트는 4.18% 상승 마감하였으나 CJ오쇼핑은 1.1%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와 흐름도 함께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금일 주식시장의 특징 중에 업종들을 살펴보면 한국전력이 오는 2016년까지 1000만 호의 지능형 전력 개량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소식이 강세를 보였으며 켄트로닉스는 갤럭시 에스퍼 전용 무선 충전기 공개 소식에 급등 마감하였습니다. 골프존은 사업의 안정성과 이익 증가성 부각으로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6만 원대를 회복하였으며 예림당은 대기업이 잇따른 전자책 시장 진출로 다양한 전자책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경쟁력이 부각되며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반면 이마트는 파견 직원 1만 명을 정규직 전환한다는 소식에 주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동사는 전국 146개 매장의 하도급 근로자를 오는 4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노셀은 10대1 무상감자 실시 및 사면 변경 소식에 주가가 급락 마감하였으며 금호정금은 KDB 대우증권이 금호정금 인수를 포기한다는 소식에 급락 마감하였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용산 역세권 개발의 불확실성 확대로 약세 마감하였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남경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의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날 전인대 개막식에서 원자바우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7.5%로 제시했으며 국방 예산을 작년보다 10.7% 증가한 7,406억 2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30조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또 올해에도 경제구조 전환과 민생 안전에 주력하고 환경보호 개선과 식품 안전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가주석 및 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및 부주석 등 주요 지도자가 선출됩니다. 이번 전인대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리커창 상무부총리가 총리로 선출돼 중국 5세대 지도부의 집권원년을 열게 됩니다. 원자바오는 이날 마지막 정부 공작보고를 끝으로 총리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마감했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제재 결의가 이르면 이번 주에 채택됩니다. 안보리는 한국 시간으로 6일 15개 이사국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제재의 방향과 수위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미국과 중국은 결의안 초안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초안이 완성되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전체 회의를 거쳐 대북 제재 결의안이 정식 채택될 전망입니다. 이번 제재 수준과 관련해서 기존 대북 제재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가 포함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8년 만에 부활하는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 이른바 재형 저축이 내일 출시되면서 은행들의 예금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농협은행이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4.5%의 금리를 제시한 가운데 기업은행은 이보다 0.1%포인트 높은 최고 연 4.6%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기본금리는 연 4.3%로 신용카드 사용 실적과 급여이체, 청약저축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우대 이율을 연 0.3%포인트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환은행도 최고금리를 연 4.6%에 맞췄으며 신한은행도 최고 4.5%까지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은행들은 재형저축 판매로 당장 수익을 내기는 힘들지만 고객 기반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불황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급락하면서 한계의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1,2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으로 3년 이상 지속된 기업이 전체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한계 기업의 비중은 2010년 12.3%에서 2011년 13.4%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상태가 2년간 지속한 잠재 한계 기업 비중도 24.2%로 전년 대비 5.8%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전체 대기업 중 한계 대기업 비중은 8.3%로 전년보다 4%포인트 늘어났고 한계 중소기업 비중은 16.6%로 0.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지난 3년간 한계 기업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건설업이었으며 기타 제조와 철강업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분쟁 해결을 위한 첫 실무 협상이 이르면 이번 주 시작될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실무 협상팀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율해 팀 구성을 마쳤습니다. 지난 1년 가까이 디스플레이 특허 기술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두 회사는 지난달 초 지식경제부 중재로 사장이 만나 협상을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실무선 협상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직영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실무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과 LG는 OLED와 LCD 기술과 관련해 총 4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각각 한 건씩 자진 취하해 현재 두 건의 특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24개월 만에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닥터아파트는 2월 서울 아파트 값이 1월에 비해 0.03% 올라 2011년 2월 이후 2년 만에 하락세를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초구와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권 아파트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강동구는 고덕주공과 둔촌주공 등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살아나며 아파트 가격이 0.54% 올라 상승률 1위를 차지했고 송파구와 서초구도 각각 0.3%, 0.14% 오르며 평균 상승폭을 웃돌았습니다. 한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올라 1월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습니다.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비교해서 금리 면이나 또 비과세 혜택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생명보험사의 공시 이율형 상품이 3%대로 떨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박혜욱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상황 배경이 어떻습니까?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으로 큰 인기를 누렸던 공시유연 상품이 사상 최초로 3%대로 떨어졌습니다. 업계 1등사인 삼성생명이 3월 보장성 보험의 공시이율을 3.9%로 내렸기 때문인데요. 다른 생보사의 공시이율 책정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생명의 위상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에 가는 상징성이 큽니다. 삼성생명이 공시이율을 3%대로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생보업계 전체로도 최초입니다. 삼성생명은 연금과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도 각각 4.0%, 4.2%로 0.1%포인트 내렸는데요. 다른 대형 생보사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하나생명은 보장성 보험의 공시이율을 4.01%로 동결했지만 연금과 저축성 보험은 각각 4.02%, 4.3%로 전달보다 각각 0.09%포인트, 0.1%포인트 낮췄습니다. 교보생명도 연금의 공시이율은 4.1%에서 4.01%로 내렸고 저축성 보험은 4.22%에서 4.02%로 한 달 새 무려 0.2%포인트를 인하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사들이 공시 이율을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번 결정에는 4월부터 공시이율 제도가 바뀌는 점이 적잖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까지 공시이율은 지표금리와 운용자산 수익률 등으로 만들어진 산출 공식에 따라 나온 값에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2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산출 공식에 따라 1%가 나왔다면 0.8에서 1.2% 중에서 보험사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보험사 재량 범위가 10%로 줄어듭니다. 이달까지 이어진 가파른 공시율 하락에는 재량권이 더 있을 때 되도록 이율을 낮추려는 보험사의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는 4월 확실시되는 표준이율 인하로 책임 준비금을 더 쌓아야 하는 보험사의 입장도 반영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표준이율이란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기 위해 확보한 돈에 붙는 이율로 시장금리를 반영한 특정 산정 공식에 따라 매년 4월 조정됩니다. 네, 그럼 그만큼 금융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금융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의미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공시율이 떨어지면 연금 및 저축성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수령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공시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저축성 보험의 10년 후 수익률이 은행 예금이나 적금보다 높다고 예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순히 수익률만으로 저축성 보험을 선택하면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때는 최소 7년 이상 장기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봐야 하는데요. 저축성 보험은 가입 후 7년간은 납입금에서 매년 7에서 9%씩을 사업비로 빼고 남은 원금에 공시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원금도 못 찾는다는 얘기인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성 보험 가입자 중에서 45%는 3년 안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소비자들로서는 장기 계획에 맞춰 저축성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금융부 박혜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웅제약은 물 없이 간편하게 씹어서 복용하는 발기부전 치료제 누리그라 추정을 출시했습니다. 누리그라 추정은 50mg과 100mg 두 가지 용량이며 가격은 각각 2,400원과 4,800원입니다. 대웅제약은 씹어먹는 발기부전 치료제 출시로 환자와 의료진의 선택폭을 넓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은 지난해 1,000억 원대를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롯데주류는 처음처럼을 비방해 손해를 입었다며 경쟁사인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방송이 방영되자 영업사원들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 SNS 등으로 허위 사실을 확산했다고 롯데주류 측은 주장했습니다. 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의 비방 행위로 매출 손실과 훼손된 이미지 만회 비용 등 피해액이 1,0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롯데주류는 지난해 허위 사실이 담긴 동영상과 판촉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하이트진로 임직원을 검찰 고발한 바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밤샘 근무를 폐지한 데 이어 한국 GM도 밤샘 근무 없는 주간 연속 2교대를 시범 실시합니다. 현대 기아차는 최근 국내 전 공장에서 일제히 주간 연속 2교대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지난해 임금 단체 협상에서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에 관해 최종 합의했으며 지난 6개월간 논의 끝에 본격 시행했습니다. 현대 기아차에 이어 한국 GM도 11일부터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시범 시행합니다. 한국 GM 노사는 내년 1월부터 밤샘 근무를 폐지하고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밀가루 가격 인상에 따라 총리의 관심사였던 빵값 인상이 시작됐습니다. SPC는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에 공급하는 삼립 샤니빵 10여 종의 값을 평균 7.7%가량 올렸습니다. SPC는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빵의 가격 인상을 당분간 보류했으나 향후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빵값 인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3월 5일 센 경제현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